저희가 계산하고 만들었던 이렇게 해서 뒤로 돌았을 때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고 뒤로 한번 돌아주세요. 앞부분을 X자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. 이것도 사실 유럽에서 옛날 추울 때 위에서 이렇게 같이 입었던 그런 니트숄에서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요.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고 그쵸? 이렇게 요거 여기다 벨트백하고 저 옛날 영화에 나온 그 장면에 요런 장면이 있어요. 벨트백하고 네 워머까지 딱 해줘서 맞아요, 맞아요. 이렇게 따뜻하게 착용하시면 되고 앞에서 조금 조율을 해서 여기는 뭐 그 사이즈 상관없이 착용 가능한 그래서 처음 그랬어요. 나왔을 때 제가 뭐 그때 정말 그때 정말 추웠어요. 아, 정말 추웠는데 너무 그 커피 먹고 싶어가지고 요것만 급하게 막 두르고 카페 가서 사오고 했는데 거기 카페 사장님도 너무 예쁜 거 입고 오셨다고. 근데 정말 그때도 그냥 코트 안 입었는데도 따뜻하더라고요. 네, 네. 요거는 이제 바깥에 나가셨을 때 너무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셨을 때는 머리에 이렇게 두르셔서 이렇게 감싸주셔도 좋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네. 좋은 이렇게 그런 셈이에요. 룩북도 이렇게 룩북 이렇게 촬영했죠. 이렇게 추울 때 잠시 이렇게 하셨다가 사무실 들어오셨을 때도 조금 서늘하다 싶으시면 겉옷 벗었을 때 어깨에 걸치고 계시고 어깨에 걸치고 네. 무릎 담요. 아 선아 이거 너 허리에다도 하지 않았나? 이것도 다양하게 해본다구만 네. 여러 가지를 연출했던 것 같아요. 무릎 담요처럼 이렇게 덮어서 덮어놓으셔도 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고쇼입니다. 엄청 사이즈가 길어요. 허금이 타이트 이름 보세요. 날 안아주라고 하는 거잖아요. 제 키보다도 크죠. 오 진짜 기네요. 이거는 정말 추천드립니다.